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심 생각을 찾아요라는 단원입니다. 3학년 2학기 단원인데요. 제가 왜이 단원을 특별하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냐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많이 있겠죠. 1학년, 2학년과 달리 3학년은 학습 내용이 워낙 또 갑자기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휘의 양도 늘어나고 사고 생각이 거의 뭐 폭발하는 그런 시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내적으로 뭐 힘든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습에 대한 흥미, 동기를 제대로 갖지 못하면 흥미를 또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과목과 연계되는 특징이 있죠. 국어과는. 그중에서 여러분 중심 생각 찾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 중심 생각 찾기는 국어과 교육 과정에 나옵니다. 교육 과정은 중요하죠. 우리가 뭐 가르치는 모든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게 교육 과정이니까. 교육 과정의 내용을 보면 요즘에는 교육 과정이 또 1, 2학년에 묶여 있고 3, 4학년, 그다음에 5, 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 2, 3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뭐 1학년 나머지는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3, 4학년 교육 과정 내용을 보면 이걸 뭐 3학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건지 4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직접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면.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도서를 보시고 이제 그런 내용을 아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심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중심 생각 찾기가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국어과에서 이렇게 배우는 공부 방법들은 다른 교과를 하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에 처음 배우는 중심 생각이 찾기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뿐만 아니라, 중학교 가서도 필요하잖아요. 또, 글을 읽어야 되니까. 그죠? 당장 뭐, 5학년, 6학년 때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사회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찾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고민이 있고, 또 뭐, 고등학생 가서도 그렇고, 대학생이 돼서 그랬겠지만, 또 실제로 어른들이 되어서 성인들도, 상당히 다양한 문서를 읽으면서 중심 생각을 파악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 교과서를 보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 생각을 지도하는 분들은 좀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상을 보면서 좋은 것들은 또 가져와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이렇게, 그죠? 비판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던져야 되겠죠. 중심 생각 찾기를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냐면, 문단과 글의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상당히 모호한데요. 문단의 중심 생각도 되고, 글의 중심 생각도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문단의 중심 내용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왜냐하면 중심 생각이란 말은 글 전체에 들어있는 글쓴이의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중심 생각은 단위가 큽니다. 글이라는 단위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문단, 왜냐하면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글 안에는 문단이 있는 거니까 여러 개의 문단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뭐 그게 설명문이 되었건 또는 주장하는 글, 뭐 논설문이 되었건, 글 속에는 또 문단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각 문단에 또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부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문단의 중심 생각과 글의 중심 생각을 어떻게 이걸 구분해야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도 문단의 중심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 과정에 문단과 글의 중심 생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심 생각은 말 그대로 글을 쓴 사람의 중심이 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이 글을 쓰는 이유인 거죠. 내가 왜 글을 썼을까?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그 글을 쓴 이유, 그 사람의 생각을 찾는 겁니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 생각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단의 중심 생각이라고 하기에 상당히 제한이 심한 거죠. 만약에 문단이 한 개라면 문단의 중심 생각과 글의 중심 생각이 같게 되겠지만, 문단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문단의 중심 생각도 있고 글의 중심 생각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개념 규정이 중요한데, 글 속에 중심 생각이 있다. 그다음에 문단에는 중심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데, 실제로 초등학교에서는 여러분 초등학교에 처음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문단 속에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있다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글이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시기와 절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바로 중심문장, 뒷받침문장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학생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어에 대한 혼란도 있겠지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냥 문단 하나를 같이 읽고 이 문단에서 글쓴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 이렇게 던지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중심생각 지도도 처음에는 그냥 글을 같이 읽고 이 글쓴이가 이 글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생각을 가르칠 때 처음에는 이야기 글할 수도 있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될 수도 있고 주장이 담겨 있는 글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 있어서는 뭐 시든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 담긴 글 편지 글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 글을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문단 이런 형식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왜 썼을까?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은 이 글을 써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 그렇게 다가가는 게 결국은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글을 조금 더긴 글을 읽게 되고, 그렇게 한그 다음에 이제는, 아하, 글 속에는 문단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결국은 글쓴이는 중심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문단이라는 걸 만드는 거구나. 그럼 문단 속에는 뭐가 있을까? 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중심이 되는 그 생각을 잘게 나누어서, 토막토막 내서 생각을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 놨구나. 그런 나누어 놓은 그런 생각들을 잘 찾아 놓으면 중심 생각을 알수 있지 않을까? 거꾸로 갈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3학년 1학기에서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는 문단 중심의 읽기를 하고 2학기 때 처음으로 중심 생각 찾기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초등학교 학생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중심 생각 공부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말해보자고 했단 말이에요. 황새라는 글을 주고 중심 생각을 찾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뭐 자세하게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짧은 글을 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앞부분은 경험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면 이해를 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좀 시작을 한것 같아요. 이 단어는 이렇게 했고. 그래서 닭싸움놀이는 재밌으니까 겪은 일, 경험과 관련지어서 읽어보자 이런 활동을 하고 쉽게 할수 있겠죠? 학생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 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보면 아는 내용과 겪은 일과 관련지어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을 알고요. 이거 여러분 관심을 가잖아요. 부모님께서도 이런 내용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평생 필요하고 중요한 중심 생각 찾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이거 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중심 생각을 찾지? 그 방법을 나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지. 중요한 교과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알고 싶은 내용이 담긴 글을 읽고 간추려 발표하는 건데, 뭐 4번은 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주로 3번 정도 활동을 아마 제가 살펴볼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 보시죠. 자, 겪은 일과 관련지어 글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중심 생각 찾기가 주 활동이지만, 이런 활동을 함께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안전수칙은 정말 중요하죠. 학생들 읽으면서 이제 내용을 파악합니다. 안전하게 과학 실험을 해요. 뭐이 말이 하고 싶어서 글을 썼겠죠. 자기 주제가 지금 제목에도 드러나 있네요.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과학 실험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 첫째, 둘째는 장난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셋째는 실험할 때 책상에 바짝 다가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과학 실험을 할 때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안전하게 과학 실험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한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글도 좋잖아. 이런 글을 같이 읽고 그럼 이 글의 글쓴이는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중심 생각 찾기예요. 그런데 이 단원에서는 이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찾는 활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예요. 그죠? 안 내용을 정리하고 새롭게 안 내용을 정리하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구태여 뭐 알고 있는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 글쓴이는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 뭘까? 바로 물어봐도 될것 같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냥 넘어갑니다. 학교 이야기를 하고, 이건 아마 학생들의 안전생활과 연계해서 아마 교과서를 구성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처음 나온 활동이에요, 여러분. 그죠?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2차 시니까 약 80분 동안 학습하는 내용인데, 갯벌에 대해서 글을 읽고 아마 문제를 풀면서 중심 생각을 찾는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미리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진이나 그림을 보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기서는 좀 중요한 걸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조금 네, 좀 의아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생각하며 갭을 보존해야 할 까닭을 읽어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교과서를 개발한 분들이 미시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정도라면 사실 많은 글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 글은 3학년 학생들이 읽고 이해는 할수 있지만 사이사이 조금 어려운 낱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내용 파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중심 생각을 찾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중심 생각. 그죠?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중심 생각 찾는 방법에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사진과 그림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미리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과 그림은요, 아주 보조적인 자료인 거죠. 누가 중심 생각을 찾는데 사진과 그림을 봅니까? 응? 짐작할 수 있겠죠. 아주 보조적인 자료 아닙니까? 글만 있어도 우리가 중심 생각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안내 자료를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동의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중심 생각 찾기를 하면서 처음 나오는 활동이 뭐냐면,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은 중심 생각 찾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문단의 중심 문장 찾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움이 있죠. 왜 이렇게 구성했을까 생각해보면, 1학기 때 문단 속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있다는 내용을 학습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중심 생각이라는 것은 따로 갈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그 내용과 연계해서 문단 속에, 쓰기 같은 경우에 문단 속에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있다는 것을 또 읽기를 통해서 배우고, 또 글을 쓸 때도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넣어서 문단을 구성하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문단을 만들어서 한 편의 글을 쓰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심 생각을 찾을 때도 문단에 중심 문장을 먼저 찾아보다고 활동을 했는데, 과연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다 찾으면 이 글의 글쓴이가 하고 싶은 그 생각, 말하고 싶은 생각을 바로 툭 튀어나올까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아예 이런 활동하지 않고 여러분 갭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글쓴이는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게 묻는 게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중심 생각을 찾는 과정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문단 갯벌에 가본 적이 있나요? 를 시작했고 첫째, 갯벌은 다양한 생물이 살수 있는 장소다. 문단 있죠? 명료하게 문단에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활동할 수 있도록. 왜냐면 지금은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그다음에 어민들은 갯벌에서 수산물을 키우고 그 두어 돈을 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사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중심 생각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넷째, 셋째입니다. 넷째 문단인데요. 셋째, 갯벌은 육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분해해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갯벌의 어떤 기능, 역할들, 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좋은 점,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 넷째, 갯벌은 기후를 조절하고 홍수를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이런 글을 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문단인데요. 갯벌의 환경은 특별하고 다양합니다. 파란색으로 글을 썼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갯벌과 그 속에 사는 여러 생물은 자연과 사람을 위해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갯벌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장소이다. 소중한 갯벌을 잘 보존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학생들은 중심 문장 찾기는 잘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6문단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분이 이 글을 쓴 이유가 마지막 문장에 있는 소중한 갯벌을 잘 보존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아마 핵심적인 중심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앞부분에 조금 내용은 더 덧붙일 수 있겠죠. 그죠? 어떠어떠 하기 때문에 소중한 갯벌을 잘 보존해야 돼. 왜냐하면 갯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죠? 생태계 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앞부분에 풀출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중심 생각은 소중한 갯벌을 잘 보존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중심 생각인데 이 중심 생각이 들어있는 6문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중심 문장을 뭘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중심 문장은 무엇이고 또이 문단에는 중심 생각이 들어있다? 혼란을 줄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활동이. 근데 여기서는 중심 문장을 찾아 쓰라고 하는데 교과서를 통해서 지도할 때는 마지막 6문단의 중심 문장은요. 중심 문장 여러분 있죠? 이 중심 문장은 역시 갯벌을 보존하자는 마지막 소중한 갯벌을 보존하자는 이런 내용으로 아마 전개가 될 겁니다. 그죠? 거기까지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쉽진 않지만.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1학기 때 배웠으니까요. 한 문단의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 문단의 중심 내용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중심 문장이에요. 한 문단의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에요. 문단의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게 바로 중심 문장이다. 이런 말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따가 또 다른 걸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제목을 보고 알수 있는 클슨의 생각.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제목도 중심 생각을 찾는 데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이라고 제목을 썼는데 이렇게 제목을 쓰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저도 학생들 지도할 때 글의 제목은 주제가 드러나는 게 좋아라고 강조합니다. 그건 의미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사설이죠, 사설. 신문 사설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곧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야 우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즉, 클슨이 하고 싶은 그 생각, 말이 바로 주제가 되고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활동을 합니다.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에 중심 생각을 하는 문장으로 써보자. 쓸수 있겠죠, 그죠? 나름대로.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중심 생각은 클슨이가 글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한번더 정리한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을 공부해야 될거 아닙니까? 평생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을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제가 동의가 안 되는 내용이 있다는 말이죠. 문단의 중심 생각을 찾아보고 중심, 문단의 중심 생각? 아니죠. 이거는 중심 생각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문단의 중심 내용? 또안될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중심 내용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고 중심 생각을 간추린다. 이렇게 이제 답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문단의 중심 문장. 그죠? 중심 문장을 찾으면 중심 생각을 간추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묶다 보면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글의 무엇을 보고 무엇에 대해 쓴 글인지 생각한다? 제목. 글의 제목을 보고 무엇에 대해 쓴 글인지 생각한다.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글에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찾는다. 제가 보다 거리가 먼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볼땐 그래서 이런 것을 중심 생각 찾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글도 있고, 또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고, 일기 같은 글도 많이 쓰는 글이니까, 그 학생들이 쓴 글들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 뭘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1학기 때 배웠던 문단이라는 관점, 그리고 문단 속에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있는데, 중심 문장을 찾는 것이 문단이 아니라 글의 중심 생각을 찾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다음 활동을 보면 이제는 지식을 배웠으니까, 여러분, 직접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만만치 않은 글이 나옵니다. 이 글이 어떤 글이냐면, 계절별로 날씨와 관련된 낱말을 떠올리며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이라는 제목,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글을 읽고 여러분, 주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시면, 왜 글쓴이가 이 글을 썼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즉, 주제란 말 제가 처음 했는데, 중심 생각이 되는 거예요. 보통 제가 우리 1학년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이런 걸 강조하는데, 왜이 글을 썼지? 글쓴 사람이 이 글을 왜 썼을까?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중심 생각이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걸 읽으면서, 이 글쓴 사람 왜 썼을까?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인데요. 계절별로 날씨와 관련 있는 토박이 말을 알아보자. 봄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에는 꽃샘수위, 꽃샘바람, 소소리바람 같은 말이 있다. 중심 문장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죠? 학생들도 이런 활동들을 할수 있습니다.
여름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에는 마른 장마, 무더위, 불볕더위 같은 말이 있다. 뭐이 내용을 또그 다음에는 설명하는 내용들이니까 즉 뒷받침 문장들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게 되는 활동을 하는 거죠. 찾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림들, 가을인데요. 가을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에는 건들바람, 건들장마, 무스리, 올스리, 된스리 같은 말이 있다. 이런 말도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겨울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에는 가랑눈, 진눈깨비, 한방눈, 도둑눈 같은 말이 있다. 이것도 중심 문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이 조금 또 특별한데요. 마지막 문단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처럼 계절에 따라 알고 쓰면 좋은 토박이 말이 많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장은 우리가 우리말의 말뜻을 배우고 익혀 제대로 쓰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때, 더 아름답고 능력한 우리말과 우리글을 쓸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문단에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문단을 보고 중심 문장을 찾아라. 우리 앞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중심 문장이 뭐라고요? 문단을 대표하는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 문장을 주고 이 문단을 대표하는 문장을 찾아라. 이런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처럼 계절에 따라 알고 쓰면 좋은 토박이 말이 많다라고 한이 내용은 6문단의 중심 문장이 될 가능성이 있죠. 뭐 이거 충분히 가능한데 그 다음에 오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말의 말뜻을 배우고 익혀 제대로 쓰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때더 아름답고 능력한 우리말과 우리글을 쓸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자, 많다. 분명히 토박이 말이 많다. 많다고 끝나려고 이걸 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우리 한번 써보자.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6문단에 있는 이 문단을 가지고 중심 문장을 찾는 활동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중심 생각을 찾는 도움이 될까? 오히려 그 다음 문장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활동을 보면 당연히 또 앞에서 한 것처럼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이렇게 찾도록 합니다. 정리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대로 가지고 오는 찾기 활동이거든요. 그대로 정리합니다. 6문단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문단의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중심 문장을 찾아본다 그랬습니다. 문단의 중심 문장을 또 찾는 거고,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을 보충하거나 자세히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1학기 때 학습했던 문단 속의 문장,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를 찾는 활동의 연장으로 보이거든요. 중심 생각 찾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활동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제목도 나오죠? 여러분, 제목. 그 다음에 중심 생각을 한 문장으로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왜 썼을 것 같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말들이잖아요. 우리가 안 쓰니까 익숙하지 않은 말들인데 토박이 말로 되어 있는 날씨와 관계 있는 말들을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글로 나타냈겠습니까? 토박이 말이 중요하다? 날씨가 중요하다?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을 한번 자주 써보자. 해서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또 있죠. 우리말과 우리글을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더 아름답고 능력한. 그러니까 더 아름답고 능력한 우리말을 쓴다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내용을 빠뜨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 생각을 지도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거는 분명한데 문단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당위 이런 어떤 구조라는 그런 접근,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라는 이런 어떤 요소들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접근은 어떤 시기와 절차, 조금은 단계를 거쳐서 충분하게 글을 읽고, 이야기 나누고, 글 쓰니까 왜이 글을 썼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 더 구조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활동을 여러분 3학년 2학기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중심 생각 찾기 활동을 아주 자세하게 학습 활동하는 활동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4학년에서도 안 하고, 5학년에서도 안 하고, 6학년도 안할 겁니다. 대강은 해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에요. 이 중요한 활동을 하자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찾기, 문단 속에서의 중심 문장 찾기, 그렇게 찾게 되면
중심 생각을 찾는다?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제목을 생각하면 중심 생각을 찾을 수 있다? 상당히 제한적인 거죠. 오히려 이런 내용보다는 중심 생각 찾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처럼 이글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보다는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네 머릿속에서 떠올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근데 이글 속에는 없어요. 그럼 제가 글을 읽은 사람이 구성해 내야 되는 거죠. 창의적으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토박이 말이 강조되죠. 날씨라는 말이 강조되죠. 반복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강조하는 내용이 뭘까를 찾아내서 계속 분류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묶어보는 거죠. 아, 이거는, 결국 이거는 뭐야? 날씨인데, 그냥 날씨가 아니야. 날씨와 관계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 토박이 말이야. 우리 조상들께서 계속 옛날부터 써오던 말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같은데? 토박이 말. 응? 날씨와 관계 있는 우리의 토박이 말, 알아야 된다는 걸 주장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왜냐면, 이런 말을 우리가 쓰지만, 실제로 날씨와 관계 있는 토박이 말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날씨와 관계없는 또 다른 토박이 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 쓰자. 그렇게 주장을 하실 수도 있겠네? 확산되는 거잖아요. 또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사실 모르는 거죠. 이분이 이 글을 쓴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중심 생각을 찾는 활동도 글을 쓴 사람이 처음에 이 글을 쓰게 된 의도,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독해가 힘든 거죠. 어떻게 쓰면 독해를 창의적인 의미 구성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짧은 영상은 아닌데 중심 생각을 지도하는 분들은 꼭 봐야 될 영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간추릴 때 어떻게 한다면 삭제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중요하지 않은 걸 잘라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남겠죠, 중요한 게. 그 남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중심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심 생각이 글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이니까. 그런데 글 속에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글을 읽고, 눈을 감고 조용히, 아, 이 글은 글 쓰니까 이런 주장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일종의 초인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또 위에서 한번 더 들여다보는 거죠. 아, 내가 알고 있구나. 아, 글 쓰니는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말을 하려고 이 글을 썼구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초등학교 1, 2학년도 중심 생각 지도가 가능한데 이렇게 문단 중심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중심의 그 내용들을 분석해내는 찾아내는 활동보다는 글을 읽고 음미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나누는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글을 썼을까? 그런 활동을 충분하게 한 다음에 문단 중심으로 접근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